실험을 통해서 검증해가지고 참인 걸로 밝혀지면 걔를 과학적 지식으로 추구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수학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설 검증 방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됐나요? 이거는 경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이거대로 하면 되고, 근데 나트륨의 불꽃 반응은 노란색이다. 이런 거는 실험을 해보면 되지. 아직까지 파란색 나트륨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으면 참이야. 아직 거짓이 되지 않아 참이야. 얘들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나트륨 다 불태워봤는데 다 노란색이었어. 참이야. 됐나요? 얘들은 이런 과학적 지식의 종류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진리를 규명하면 그만이고, 이런 애들은 실험도 필요 없어.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이게 기존의 이론이었어요. 누가? 논리실증주의자들이랑 포퍼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지식은 모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1 더하기 1은 2라는 지식이 있고,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다고. 이두 지식은 서로 다른 지식이야. 아시겠죠? 이걸 이 제시문의 주인공인 콰인이 깝니다. 뭐라고 깠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콰인이 그 자기 이전에 선배였던 칼 포퍼랑 논리실증주의자들을 깝니다. 근데 우린 이미 뭐라고 깔지를 알고 있어요. 왜? 비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놨기 때문이에요. 콰인이 뭐라고 까겠어요?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제시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건 추측하시면 안 돼요. 에이, 쌤 말대로 뭐라 깎겠죠? 안 돼요. 제시문을 찾으세요. 그 말이,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방금 말고 있는 그 말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등장하는가, 평가원은 도대체 있는 걸 어떻게 쓰는가, 그걸 익숙하게 익혀놔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취지를 파악하는 거 필요 없어요. 쌤 말이 다 맞다면, 그렇게 깎겠죠? 이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제시문 어디에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 있나요? 한결이 시킬게요. 지한결 어디 있는지 말해라. 지한결 좋은 말로 할때 말해라. 제시문 어디에 있나요? 이 새끼 책도 안 펼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침대에 띵 누워가지고 막. 2017년 수능 그러니까, 씨. 침대에 띵 누워서 책장까지 너무 멀어. 이 지랄을 하면서 가방 지퍼도 안 열었겠지. 이제 딱 걸렸고 지금 지퍼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이브가 될 리가 없죠. 학습관 데이터 뛰쳐나간 Y모 군께서는 벌써부터 국어 숙제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일주 반딱 됐는데. 졸라 클리닉 때 존나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모의고사 책을 나한테 이렇게 내밀더라고. 아, 눈치를 바로 깠죠. 워크북 테스트부터 못 가라고 했더니 씩 웃더라고.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이거라도 할게요 막 이러더라고. 학습량이 확보 안 되면 자기가 보기에 제일 안 중요한 것부터 제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바쁘면 자기가 보기에 제일 안 중요한 것부터 제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제가 뭘,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뭘안 했을 때 제가 갈구면 시간이 없었어요라는 게 변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똥은 싸고 밥은 먹었거든요. 똥은 싸고 밥은 먹었어요, 분명히. 당연하지. 그거 안 하면 사람이 죽는데.